자, 왼쪽으로 계속 돌아 선택권 틀었어요. 배지기 한번 먼저 공격하고 안 되면 그냥 잡아 당겨줘 그런 느낌. 저는 사파리 다 잡고 있었으니까 제가 100% 유리한 상황이잖아요. 자, 당깁니다. 영범석 당겨요. 제왕전으로 가는 티켓을 확보한 경량급 선수들 이제 3, 4위전 이어가겠습니다. 똑같이 그냥 오른쪽만 안 뺏기는 거 그것만 신경 써. 안타리 돼도 되니까 그냥 끝까지 만든 전에는 안타리 너무 잘 걸었는데 끝까지 안 땡겨서. 경량급에서 마지막 자존심을 위한 승부입니다. 청사파의 홍범석 그리고 홍사파의 전태풍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다. 태풍이 형은 일단 힘도 좋고 밸런스가 되게 좋아서 문영석 코치님이랑 저랑 전략을 짠 게 당겼을 때 무조건 안달이. 저는 3, 4위 안 하고 싶었어요. 안 하고 싶은데 갑자기 올라가면서 승부욕상이 생겼어. 야, 여기서 그냥 한번 제대로 보여주자. 홍범석 선수, 전태풍 선수 아쉬운 마음이긴 하겠습니다만 그 어떤 극제 무대를 나가도 3위는 시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4위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자영! 무조건 첫 스텝은 한 판 이겨야죠. 충분히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선수 보세요. 와! 청사빠 이거 올려. 이렇게 올려. 사빠 싸움 했을 때 와 얘 너무 깊게 들어. 나 봤을 때 얘 머리한테 뽀뽀했어. 그렇게 막 내려가서 밑에도 못 들어가서 얘. 와. 좋다. 머리만 그러지 머리만. 이거 올려. 이렇게 올려. 승부욕 생겨서 이제 야 진짜로 농담 빼고 이제 아저씨 힘 보여줄게. 사빠 싸움에서 완전히 이겼거든요. 힘은 무조건 내가 이겼다. 그렇지 굿. 허리 사파 많이 잡혀야 안 돼. 자, 허리 사파 잡고. 안다. 빼주면 빠져요 무릎. 빼면 안 돼. 다리 빼면 안 돼. 오른다리 빼면 안 돼. 안다. 안 돼. 자, 왜 멈춰? 자, 오른다리 넣는다. 잘했어요. 무릎. 오. 두 선수가 대결합니다. 첫 번째 판입니다. Let's go. 돌고. 오른쪽으로 엄청 빨리 돌려요. 돌리는 것만 잘 버티면은 무조건 내가 이긴다. 됐어. 그렇지. 가 밀어! 배지기 돌아가라고! 자, 돌아요. 전태풍 선수 호흡하면서 힘을 줍니다. 앗다리! 돌아요. 전태풍 선수 호흡하면서 힘을 줍니다. 앗다리!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아까 했어야지. 앗다리! 사진이 나왔어야 되는데. 청사파 홍범석입니다. 그걸 진작 재능을 해야죠. 왜 이제 하냐고. 전판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앗다리. 당기면서 붙여놓고 다리를 넣었어요. 그렇죠. 우측으로 전태풍 선수 미니까 여기서 왼쪽으로 숙였을 때 안다리 걸수록 각도가 나오는 거죠. 네. 여기서 각도가 나왔기 때문에 걸어서 뒤로 미는 홍범석 선수. 멋진 안다리 기술이었습니다. 힘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럼요. 보여주는. 나 힘들어 이제. 정확히 안다리가 들어가서 절대 못 빠져나오는 안다리. 예전에 제 안다리 걸다 넘어질 것 같을 때 끝까지 안 넘기고 다리를 풀다가 시작합니다. 안다리 피했어요. 딱 걸렸던 느낌이 있을 때 그때 생각이 딱 났어요. 끝까지 잡고 있자. 끝까지 밀자 넘어갈 때까지. 그래서 오늘은 아예 그냥 철푸덕 같이 넘어갔어요. 아 너무 좋다. 지금 이 감을 많이 익혀놔야지. 왜냐면 어차피 중량급도 지금 준비해야 되니까 중량급을 다 저 오른쪽으로 계속 밀어낼 거니까 그것만 잡아놓고 계속 안다리 다 해먹어야 되거든요. 밑에 급이 중량급이 있으니까 기술이 저거밖에 없어. 왜냐면 오른쪽으로 못 밀었네. 힘이 밀리니까.
어차피 메인 아니잖아. 메인 아니야, 메인. 아니야. 힘들어, 힘들어. 메인에서 잘하면 돼, 메인에서. 간만 잡아, 간만. 제가 최대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기술이 자연스럽게 안 나와서 할 게 몰라서 약간 저기서 지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전태부 선수는 그렇게 기술이 없이 힘만 가지고 상대를 제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안 따른 공격 기술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계속 무릎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니 이렇게 갖고 와야 됩니다. 태풍이 형 화이팅! 태풍이 형! 그냥 한 판만 이기면 돼요. 한 판 이기면서 어? 길이 좀 열었네? 그렇게 위협적인 기술이 또 있지 않아서 그냥 이길 것 같았어요. 태풍이 형 안타 조심해야 돼. 자, 다섯 번 잡고. 오른쪽 어깨 집어넣고. 연습한 대로만 해, 연습한 대로만. 밑으로 당겨서. 자, 한 손만 잡아. 힘보다 약간 기술이 써야 돼서 어떤 기술이 쓸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자, 왼몸쇠. 자, 왼몸쇠. 이러고 슛! 자, 기술 실험을 보여주고 있는 청사파의 홍범석 그리고 힘의 전태풍입니다. 두 번째 판 출발합니다. 3, 4주는 두 번째 판이에요. 자, 왼쪽으로 돕니다. 밧다리 시도 전태풍 빠져나오고 있는 홍범석. 자, 왼쪽으로 돕니다. 밧다리 시도 전태풍 빠져나오고 있는 홍범석. 그렇지, 오른쪽, 그렇지. 그렇지, 잡아놓고, 그렇지. 그거 쓰지만 마, 상체만 쓰지만 말고, 그렇지. 전태풍! 한 번 더. 자, 왼쪽으로 계속 돌아. 전태풍 틀었어요, 배지기. 그렇지.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자, 왼쪽으로 계속 돌아. 전태풍 틀었어요, 배지기. 한번 먼저 공격하고 안 되면 그냥 잡아 당겨자 그런 느낌. 저는 사파를 다 잡고 있었으니까 제가 100% 유리한 상황이잖아요. 지금이야! 안 가, 안 가, 안 가! 그렇지! 우리 가, 그렇지! 자, 당깁니다! 영범석 당겨요! 우와, 잡았어, 잡았어. 들어가! 자, 당깁니다! 영범석 당겨요! 밀어붙입니다! 오른쪽! 그렇지! 삿발을 놓고 잡고 다시 기술을 이거 들려고 했는데 삿발을 놓치는 순간 아! 점진 선수도 자기도 아차 싶었어요. 네. 이걸 놀래, 놓치지 않고 순간 놀란 거지. 예, 놓치지 않고 그냥 밀어치기로 마무리했죠. 그렇습니다. 껴안았어, 껴안았어. 아! 아! 아, 손이 다 됐어. 마지막 바람. 퐁 아니야! 퐁 아니야! 아, 지금 가로침도 소리 다 됐어. 이렇게 장사전 3, 4 결정전 홍범석 선수가 승리를 차지합니다. 멋있었어! 범석이 형 나이스! 그거 3등 좋아, 3등 좋아. 블랙데빌즈에서 이제 저 혼자만 살아남아가지고 제가 혼자서라도 블랙데빌즈를 위해서 좀 뭔가 힘이 돼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충분히 잘했어. 공격 잘 들어갔어. 제가 우승하는 마음이 있는데 실패해서 좀 아쉬웠지만 4등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재화점 했을 때 제가 그 큰 놈들한테 한번 한 판 이기면 진짜 만족했고요. 비밀이에요. 이제 8강의 네 번째 경기입니다. 청사파의 김상욱 그리고 홍사파 김승현 선수입니다. 긴장하지 말고. 너무 힘 많이 주지 말고. 사파는 안 주고 많이 먹고. 이기자. 네. 승현이 형님하고 하게 돼가지고 아 이건 나를 올려주려는 신의 뜻이다. 키가 작다 보니까 위에서 보고 있어도 돼요. 굳이 납치 필요도 없어. 경기는 알 수 없는 거니까 충분히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다리 기술만 잘 들어가면 이길 수 있다.
야, 얘기 알려줘. 팁을 좀 알려줘. 어떻게 해야 돼? 김상욱 선수 해봤잖아, 그지? 어떻게 해? 어? 팁 알려줘봐. 김상욱 선수 버티면 차 돌리기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지. 어. 당겨서? 그렇지. 그러면 붙어서 내가 빨리 뭘 할 수가 없어. 어. 그때 상체를 눌러. 눌러. 어. 그렇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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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거기 돌아야지. 그래야 넘어가지. 그렇죠. 당겨서? 그렇지. 그렇지. 가만히 있지 말고. 나무기 화이팅! 나무기 화이팅! 종합 격투기 선수입니다. 조탁기 기술은 차돌리기입니다. 승현이 형 가자! 상대가 공격해 들어왔을 때 돌리면서 그 되치기 기술이 굉장히 일품인 선수였어요. 안다리 시도! 되치기! 아 김성현 선수 미쳤잖아? 이렇게 오. 자, 다섯 번 잡아. 그냥 집어넣으면 돼. 오른쪽 어깨 집어넣고 가슴 펴고. 제가 지금까지 경기 해봤던 선수 중에선 제일 셌어요. 힘에 기에 눌리더라고요. 어, 잠깐만. 잠깐만. 허리 펴고 오른다리 집어넣고. 출발합니다. 초반부터. 초반부터 강하게 들어가요. 그렇지. 그렇지. 출발합니다. 초반부터 강하게 들어가요. 기다려. 출발합니다. 초반부터 강하게 들어가요. 기다려. 힘으로 들어올립니다. 나이스. 강하게 들어가요. 기다려. 힘으로 들어올립니다. 아 역시 우리 팀 상욱이 믿을만해요. 굉장히 빠르게 김승현 선수가 들어갔는데 그걸 그대로 들어버렸어요. 그게 이제 김승현 선수가 몸은 움직였는데 씨름은 두 다리로 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축점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오른다리가 빠지면서 그대로 상대가 돼지 쪽으로 돌려서 넘어뜨렸죠. 아. 이렇게 청사파의 김상욱 선수가 첫 번째 판을 따냅니다.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승현이 형님께서 좀 들어오셔가지고 저는 그냥 방어만 했을 뿐인데 혼자 넘어지시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좀 민망한 그런 느낌도 있었고. 들어가서 딱 하려고 했는데 아니 너무 상체가 떴어. 떴어요? 응, 너무 떴어. 아니 근데 성현아 왜 그렇게 미친 듯이 뛰어들어가냐고. 아니 지금 중계 중에 그 해설위원께서 감독이시기 때문에 경기 난입하기 시작하셨어요. 차분하게. 지금 만약에 김승현 선수는 이만기 감독님 팀이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이만기 감독님 팀 선수들이 경량급 3명의 선수가 제왕전 가요. 화이팅! 기다렸다 해야 돼. 침착하게. 김상욱 선수와 김승현 모래판은 아무도 모릅니다. 무조건 이겨야겠다는 마음을 하고 시작하면 내가 무조건 힘을 한번 써봐야겠다. 그래도 한 판은 좀 이겨야 되지 않을까. 힘으로 밀고 들어왔을 때 그걸 역이용 하자. 자세. 두 번째 판 출발합니다. 자세 낮추고 있는 김상욱 한 번에 돌려요. 자세 낮추고 있는 김상욱 한 번에 돌려요. 또 한 번에 차 돌리기. 와. 와, 상욱이. 아이고, 빠르네. 빠르다. 시작과 동시에 상대를 우측으로 싹 틀면서 바로 자신의 주특기 기술인 차돌기 기술로 상대를 모래판에 넘어뜨렸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부터 차돌리기 공격 기술을 부사를 하더니만 그 공격 기술을 더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100% 다 맞췄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왜 깔끔하게 쓴 거 같네. 지금 딱 그거예요. 지금 딱 그거. 알겠습니다. 와, 진짜 세다. 아주 깨끗한 패배입니다. 예, 네, 정직한 패배고 저 나름대로는 최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제가 한 판이라도 이길 거라는 생각 못 하셨을걸요. 누구도. 최선을 다하면 예상밖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구나. 예, 네, 너무 재밌고 정말
멋진 스포츠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경기, 경량급 4강전의 제2경기입니다. 청사빠의 홍범석, 그리고 홍사빠의 김상욱 선수의 경기입니다. 이거 리벤지 아니야? 1대1이잖아. 진짜 궁금하다. 지금까지. 청사빠, 김상욱 선수 대 홍사빠, 홍범석 선수의 경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곧바로 들어가요. 박다리 시도. 태지기, 태지기! 박다리 시도. 태지기, 태지기! 김상욱과 홍범석 세 번째 판 시작합니다. 안달이 안달이 뒤에서 칩니다. 김상욱 서롱에 성공합니다. 성공 좋아하는 거 잘 잘 잘. 홍범석과 김상욱 정말 누가 이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의 스타일을 내가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자신감으로 우선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깔끔하게 이겨드리겠습니다. 그때보다 더 쉽게. 무조건 이기겠다. 와, 이거 빅매치다. 아, 모르겠다. 자, 다른 사람 잡아. 어깨, 어깨 뺏긴다. 어깨 넣어야지. 차 돌리기 대 안따리, 안따리 대 차 돌리기. 연우씨.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자, 그 끌려가는 거, 그 끌려가는 거 신경 써. 그렇지, 가져와야 돼, 그렇지. 자, 출발했어요. 처음부터 힘싸움 강하게 시작합니다. 그거 한다, 그거 한다, 그렇지. 야, 중심 너무 좋다, 범석이 형. 걔도 그거 한다, 신경 써. 걔도 신경만 그거만 쓰고 있어, 그렇지. 청사빠의 홍범석 뒤쪽으로 끌고 갑니다. 자, 최대의 반응은 공격입니다. 힘 갖고 상대방을 제압할 것이 아니라 기술로서 제압을 해야 되죠. 많이 돌게 되면 차 돌리게 당할 가능성이 많은데. 당기는데 김성욱이 버텨냈어요 지금. 당깁니다. 차 돌리기. 여여. 당기는데 김성욱이 버텨냈어요 지금. 당깁니다. 차 돌리기. 당깁니다. 차 돌리기. 차 돌리기. 완벽한 차 돌리기. 나이스. 또 한 번, 또 한 번 김상욱입니다. 와, 또 차 돌리기에 당했어. 아, 이번엔 차 돌리기는요 굉장히 크게 돌렸어요 상대방을. 이 홍범석 선수가 움직임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네. 이 몸 자체를 크게 돌렸는데요. 아,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예선전의 패배를 수락했어요. 네, 안따리 공격 기술 잘한 것을 왜 내버려 두고 왜 저렇게 가만히 잡고 있냐고. 화가 지금 왔는데 잠깐만요. 받으시면 감독님. 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네, 아마 들릴 겁니다. 아. 이거 하려고 하니까 오른다리 이제 가버려야 되는 거 아니, 오른다리 자신 있게 오는데 먼저 떠버려야 돼. 오른다리로 중심을 줬다가 왼다리로 가다면서 탕.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더 나올까요? 치기가? 한 번 더, 한 번 더 가자! 자, 이제 이 경기의 두 번째 판입니다. 자, 다른 사람 잡아. 진짜 절대 치지 말고 내가 먼저 기술을 하자. 한 번 치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멘탈을 안 흔들리고 좀 더 안정적으로 해야겠다. 여보세요. 허리 피고 허리. 공사빠 앉아줘. 자세 자세. 우리 거 가져와. 공격 자세를 만져야 돼, 공격 자세를. 슛! 다리 펴면 안 돼, 공사빠. 자세. 다시. 좋아, 어깨 잘 들어갔어. 아, 좋다. 좋다. 두 번째 판 출발합니다. 처음부터 당겨요. 당겨요, 당겨요, 당겨요. 앞다리 그래야지, 앞다리. 그러, 그러. 두 번째 판 출발합니다. 처음부터 당겨요. 당겨요, 당겨요, 당겨요. 안 돼. 나이스. 오른쪽, 오른쪽. 그렇지, 오른쪽. 당겨요. 또다시 차 돌리기. 당겨요. 또다시 차 돌리기. 떠돌리기 김상욱의 승리입니다. 또다시 차돌리기 떠돌리기 김상욱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결승으로 김상욱이 갑니다. 이거지. 아, 나이스 상욱. 브라보. 와, 정말 진짜 하늘이 날아갈 것 같았고 농담으로 그냥 결승 가는 거 아니야 결승 가는 거 아니야 했는데 이제 말이 현실이 되다니까 진짜 실감이 안 났습니다. 괜찮아요.
가비. 김상우 선수한테는 지금 차돌리기 기술을 제가 방어를 못하겠어요. 솔직히 지금도 차돌리기 생각하면 어떻게 막아야 되지?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지? 김상욱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결승으로 김상욱이 갑니다. 아쉽지만 남은 경기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붙어서 올라가야죠.